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우리 왕언니 왕오빠 분들을 위해서 대신 다육이 농장에 가드립니다.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 요즘 여러분 과천 금은 다육 농장으로 다 함께 가실까요? 준비하세요. 메모지와 펜 버시죠. 신상품 다육이와 재입고된 인기 상품 다육이 위주로 업로드됩니다. 맥라이징 추석 연휴 때 정상 영업하십니다. 다육이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 농장. 금은 다육 농장 매장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에보니 시작합니다. 에보니 종류가 몇 가지 돼요. 여러분 금은 다육 농장 오늘도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서 저와 인사하시고 다육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프리 마디바 이 아이도 뭐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모공이 하나도 없는 다육이들 수영도 너무 멋지고 비싼 몸값 한때 자랑했던 마디바 대품 마디바 입양하세요. 크기도 다양하죠? 마디바 쌍두 마디바 이 아이들 저렴한 아이들 부담 없이 입양하시고 대품으로 키워보시는 도전 해보세요. 신상품 페리도트 도착이요. 요즘 인기 한인기 하는 페리도트 모두 한몸 군생이고요. 합식한 페리도트가 아닌 한몸 군생 페리도트 이쁘게 물드는 아이 이렇게 자구가 따글따글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페리도트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입양하세요.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 농장 과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멀로 이 멀로 어떤 아이가 더 마음에 드세요? 다육이 택배가 가능한 매장 금은 다육 농장 땅꼬마 운동도 시키고 건프로도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서 힐링하고 합식이 아닌 벤바디스 한몸 군생이에요. 한몸 군생 아이들 영상 길게 내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벤바디스 이런 한몸 군생 다육이들 영상 보냅니다. 모두 한몸 군생이고요. 사비아나 에둘리스 실제로 보면 수영이 참 근사하고 쭈삐쭈삐 솟은 아이들이 한 카리스마 하거든요. 에둘리스 AB핑거 이렇게 본격적인 다육이들 시즌이 다가온다 다가온다 하면서 이 베이비핑거 변하는 걸 보면 실감하죠. 휴밀리스 이 아이도 한몸 군생이요. 이쁘고 건강한 다육이들 입양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 우리 구독자님들 건프로 영상 보시고 건강한 다육이들 입양하세요. 다육이 이름이 글쎄 미세스 쿤베 이 아이도 한몸 군생이에요. 수영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바로바로 입양하세요. 어떤 아이 얼굴이 마음에 드세요? 미세스 쿤베 멘도사와 비슷하게 생겼죠? 베라 하긴즈 이 아이도 대표님 마음 변하시기 전에 저렴할 때 입양하세요. 아돌피 철화 주말 아침 강남 순환도로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벌써 추석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차도 많이 막히는데 다육이 금은 다육 농장에 딱 도착하니까 운전하는 피로감이 싹 녹아버리는 거 있죠? 룬데리 이 아이도 한몸이에요? 한몸 군생 룬데리 그렇죠 그렇죠 또 저렴하기로 따지면 얘를 빼놓을 수 없죠. 레몬 앤 라임 다육이 건프로 영상이 승승장구할수록 우리 구독자님들께 더 편안한 다육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건프로가 더 발빠르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노블 백봉 다육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건프로의 힘이 됩니다. 새로 입고된 다육이들 위주로 추석 선물
다육이 선물 어때요? 건프로가 개인적 업무도 굉장히 공사다망하고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육이 농장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애쓰는 건프로의 정성 알아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아마빌레. 황홀한 연꽃, 역시 금은다육 농장. 아이들 사이즈가 대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황홀한 연꽃. 건프로가 미리미리 알아보고 다육이 가격 정성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워셔. 조금이라도 가성비 좋은 다육이들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건프로 잘 부탁드려요. 말간. 쇼핑은 자유롭게 하시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 일렉트라. 일렉트라, 카리스마 넘치는 다육이 보시면서 다음 다육이는 누굴까요? 바로 엘리자베스 금. 매주 다육이 농장에서 어떤 아이가 할인하고 어떤 다육 상품이 새로 신상품으로 입고되었는지 휘리릭 휘리릭 구경하시면서 다육이 쇼핑에 도움되시면 좋겠어요. 다육이 좋아하시는 어머님 계신 분들은 추석 선물 세트, 다육이 선물 어때요? 명절도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핑크 샴페인. 반드시 구입하고자 하는 다육 상품이 있으시다면 금은 다육 농장에 전화 문의, 바로 전화 먼저 해주세요. 잘 보면 3두짜리도 있고요. 머리가 쌍두아이. 핑크 샴페인. 묵은둥이. 잘 다져진 아이들이죠? 아보카도 크림. 구독자도 더 훨씬 많고 더 전문적으로 다육이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허접한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면서 재밌다,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면서 쇼핑 다닌다 하시는 분들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가르. 다육이 건프로 영상 기다리셨나요? 건프로의 농장 투어 영상 오늘은 안 올리나 하고 기다리셨죠? 건프로 식구들 저녁 식사 좀 챙기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육이 영상 올립니다. 쌍두예요. 아메스트로. 금은 다육농장 직접 방문하셔서 다육이 보고 구입하시기 전에 꼭 다육이 영상 보고 매장에 방문해주세요. 택배 주문 가능한 금은 다육농장. 다육이를 뭘 살지 어떤 아이를 살지 미리 생각하시고 시간 절약, 그리고 다육이 소비하는데 가소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해요. 일본 새벽별. 일본의 새벽별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야, 루밍. 그래, 이 아이들의 계절이죠. 본격적인 다육이들 시즌이 다가온다 해도 이렇게 벌써부터 반짝반짝 이렇게 모공 1도 없는 이렇게 투명하고 고급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루밍. 어쩜 이렇게 선이 한땀한땀 고울까요? 루밍. 그렇지, 너도 있지. 한 예쁨 한다 하면 TM.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건프로가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기억 잘하고 있어요. 슈퍼 오션. 다육이 과소비 방지 영상. 다육이 과소비 방지 영상인데 이렇게 자꾸 꼭 사야 될 것만 같은 다육이들을 올리니 나도 몰라 이 마음이 다육이들 보면 두근두근합니다. 마리아. 다육이 좀 사랑한다 키운다 하시면 다 품고 계신 아이들이죠? 건프로가 올 추석 바램이 있다면 건프로 유튜브가 대박이 나서 페리도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너무 좀 심했나? 너무 시간이 짧죠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채널 좀 키워주세요 우리. 한몸 군생 페리도트 유튜브 건프로 다육이 영상 대박나길 기대해주세요. 원종 에보니 로시아 슈퍼클론. 오늘 추석맞이 땅꼬마 운동화 구입하러 매장 갔는데 저 혼자 감동했잖아요. 어이구 또 컸어. 발 사이즈가 또 컸구나 우리 아들. 이러면서 우리 상남자 오늘 신발 게시했답니다. 넌 또 누구니? 누구예요 이 아이? 그렇죠 여러분. 야생 말이야. 자구가 그냥 따글따글. 거의 뭐 이 가격도 요즘 시장 시세에 맞는 금액이에요? 좀 더 저렴하죠? 금은 다육 농장에 이런 다육이들 여러분들이 많이 구경하실 수 있게끔 건프로가 직접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 드립니다.
마리아.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다육이의 찐사랑, 그때나 지금이나 다육이를 사랑하는 건프로의 마음은 변함없어요. 다육이 농장에 가는 재미, 그 재미로 인생을 즐겁게 살죠. 에보니. 워낙 건프로가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겁도 없이 큰 대품 창들 다육이들을 입양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국민 다육이로 갔다가 또 다시 에보니와 창 종류로 갈아탔죠.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요. 건프로가 언제 힐링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또 올려볼게요. 몇 번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즐거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살림하는 건프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다육이 영상을 촬영하고 농장도 다니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뻐해 주시는 우리 왕언니 왕오빠분들 감사합니다.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의 입맛을 가장 무난하게 다육이 영상으로 맞춤 서비스로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건프로 다육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택배 되는 매장으로 올려라.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가성비 좋고 일단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다육이를 구입할 때 가격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또 다육이 물건도 건강하고 아이들이 싱싱하기까지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샹그릴라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 싶어요. 다육이 같이 키우는 여러분들 함께 소통해요. 제가 감히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자. 안다미로.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도 매 순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인생 사시길 응원해요. 골드 마리아 철화. 골드 마리아 철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다육이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다육이 키우면서 무엇을 한 건가? 무엇을 한 건가? 여러분, 센스쟁이 건프로가 부지런히 다육이 영상 보여드려요. 깃잎적성. 에케마리아.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보는 분들이 힐링도 되시고 같이 기분도 건프로와 함께 좋아지시면 좋겠어요. 항상 즐겁고 밝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 인생일이. 밝게 인생을 즐겁게 재밌게 사시길 바랄게요. 진짜 해피 해피 해피하게 여러분들께 다육이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보고 계신 아이들은 모두 한몸 군생 아이들이에요. 핑크 루비, 휴밀리스, 레투샤금, 룬데리 이런 아이들 모두 한몸 군생이에요. 영상 속 다육이들 구경하세요. 아이들이 제각각 자기들만의 색을 뽐뽐 뽐내고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긴 아이죠. 베리 하겐즈 멘도사. 붉은빛이 나는, 오렌지빛이 나는, 초록색빛이 나는, 연두빛이 나는. 영상 속 아이들은 SP. 창 종류 아이들 대품 부담스러우시면 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페리 금, 한몸 군생이요.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 농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다육이 농장 투어 다니는 건프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특유의 다육이 농장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구석구석 보여드리는 게 인상적이셨다는 분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